잠언 19장 자신의 온전한 가운데 행하는 가난한 자가 입술이 패역하고 어리석은 자보다 나으니라. 또한 지식 없는 혼은 좋지 못하며 발이 급한 사람은 죄를 짓느니라. 사람의 어리석음이 자기 길을 벗어나게 하나니 그의 마음이 주를 원망하느니라. 재물은 많은 친구를 만드나 가난한 자는 자기 이웃으로부터 나뉘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치 못할 것이요 거짓말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많은 사람이 통치자의 호의를 간청할 것이요 선물을 주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친구가 되느니라. 가난한 자는 그의 모든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늘 하물며 그의 친구들이야 얼마나 더 멀리 하겠느냐. 그가 쫓아가며 사정할지라도 그들은 그에게서 떠나가느니라.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좋은 것을 얻으리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치 못할 것이요 거짓말하는 자는 망하리라. 어리석은 자에게는 즐거움이 어울리지 아니하거늘 하물며 종이 통치자들을 다스림이랴. 사람의 신중함은 그의 노를 늦추고 죄가를 눈감아주는 것은 그의 영광이니라. 왕의 진노는 사자의 표 같으나 그의 은총은 풀의 이슬 같으니라. 어리석은 아들은 그 아버지의 재앙이요 아내의 다툼들은 계속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집과 재산은 조상들에게서 상속받지만 신중한 아내는 주께로부터 받느니라. 게으름은 깊은 잠에 빠지게 하나니 게으른 혼은 줄일 것이니라.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자신의 혼을 지키는 것이나 그분의 길들을 멸시하는 자는 죽으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께 빌려드리는 것이니 그가 베푼 것을 주께서 그에게 다시 갚아주시리라. 소망이 있을 때 내 아들을 징계하라. 그의 부르짖음으로 인하여 내 혼은 용서하지 말지니라. 크게 진노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니 내가 그를 구해준다 하여도 다시 구해주어야 하리라. 권고를 듣고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말년에 지혜롭게 되리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지만 오직 주의 공고만이 서리라. 사람이 바라는 것은 그의 친절이라. 가난한 사람이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생명으로 이끄는 것이니 그것을 행하는 자는 만족하게 거할 것이요 그는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리라. 게으른 사람은 자기 손을 품에 감추고 자기 입으로 다시 가져오는 것조차 하지 않으려 하느니라. 조롱하는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우매한 자가 각성하리라. 명철한 자를 꾸짖으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자기 아버지를 망하게 하고 자기 어머니를 쫓아내는 자는 수치를 일으키고 비난을 부르는 아들이니라.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들에서 벗어나게 하는 훈계 듣기를 그치라. 불경건한 증인은 심판을 비웃으며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키느니라. 심판은 거만한 자들을 위하여 준비된 것이요 매는 어리석은 자들의 등을 위하여 준비된 것이니라.